오늘도 고약가님을 모시고 하는 책소개 시간 명저 오 명저 어우 나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laughs>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 입니다 음. 이 책은 제가 진짜 또 간만에 거의 한 10권에서 20권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음. 그냥 무조건 필독서 그냥 다 읽으세요. 그냥 제발 좀다 읽으세요. 이 책은. 그냥 여러분이 제 영상 쭉 보세요. 이 책은 뭐 이런 분이 읽으세요. 저 책은 저런 분이 읽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책은 무조건 다 읽으세요. 그런 책은 진짜로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이 책은 3대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 3대의 영향. 그 다음에 조직 전체의 영향. 와,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책이 훌륭하고 너무 집대성이 잘 돼서 이 책이 제가 솔직히 이 책은 너무 좋으니까 단점부터 말하고 갈게요. 이 책은 진짜 단점이 조금 있어요. 음. 이 책은 진짜 명백한 단점이 하나 있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소에 독서 많이 한 분들은 솔직히 하나도 안 어렵고 독, 갑자기 이제 제가 그럴 거 아니에요. 어, 이책 좋다니까 나도 읽어봐야겠다. 그런 분들인데 책을 안 읽었, 읽어... 안 읽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솔직히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읽으세요. 어딨어? 아, 효용이 너무 커. 응. 그냥 꾸역꾸역 읽으세요. 안 읽으면은 하,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 책을 안 읽었다가 나중에 읽어. 그럼 얼마나 이거를 빨리 안 읽은 거에 대한 후회를 할지 본인들이 진짜 경험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리면은 일단은 이 책은 말 그대로 우리가 뇌 과학 관점에서 어? 떻게 우리가 배우는가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 관련 책 많이 봤는데 이렇게 뇌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집대성한 책이 책이 사실상 유일해요. 그래서 이 책이 얼마나 수준이 높냐면은 이 책이 이제 첫 번째 챕터를 읽으면은 뭐랑 뭐를 비교하냐면은 우리가 배우는 거랑 인공지능이 음. 배우는 거랑 이걸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만 읽어드리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배움의 일곱 가지 정의를 인공지능 관점에서 해요. 기가, 아, 기가 막힙니다. <laughs> 이거를 배우면 여러분이 되게 깊게 우리의 배움의 원리에 대해서도 알수 있고. 심지어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알수 있어요 그게 좀 좋았어 어. 제가 그것만 읽어드리면 배움의 일곱 가지 정의 이게 챕터 1의 소챕터 1이에요 배움의 일곱 가지 정의 배움이란 마음속 모델의 매개변수들을 조정하는 것이다 배움이란 조합폭발을 활용하는 것이다 배움이란 에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배움이란 가능성들의 공간을 탐구하는 것이다 배움이란 보상 기능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배움이란 검색 공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배움이란 선언적 가설을 투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준이 미쳤어요, 솔직히. 진짜 놀라울 정도로. 그 다음에 이 책이 레퍼런스가 한 5, 60, 5, 60쪽 되거든요? 그냥 레퍼런스만 5, 60쪽이면은, 제가 좀 자세 히 살펴봤어요. 거의 다 논문 중심이에요. 책 중심이 아니라 거의 다 논문 중심이면은, 그냥 한쪽에 한 10쪽 논문이 최소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면 논문이 이게 5, 600개란 말이에요? 그럼 논문 하나당 10쪽 잡으면 이게 여러분이 논문을, 이 책을, 그냥 다 생으로 읽으려면 5, 6천 쪽을 읽어야 된다는 그냥 거예요. 그걸로 배움을 집대성한 아, 거지. 집대성이에요. 것들이... 그러니까 아, 제 그러니까 이제 좀졸꾸럭이 여러분들도 이게 선별적으로 왜냐면은 제가 기존 책들은 다 읽으세요라고 말안 하잖아요. 음. 이제 그 텐션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어, 이거 읽어야겠는데 하고 또 읽으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렵습니다. 근데도 뭐라 그러겠죠? 꾸역꾸역 읽어야 돼요. 꾸역꾸역 진짜 악착같이 읽어야 돼요. 고약가님, 이거는 좀 중요해서 특집으로 여러 편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아니,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책이 워낙 시간도 바쁘고, 딴 일도 많으니까, 딱, 엑기스만 해서 한두 편만 요즘에 소개하고 많은데, 고약가님 이 책을, 아, 이 책은 특집으로 하면 조금 한 네다섯 편? 이렇게 해서 음. 소개해야겠다.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 그걸로도 다못 담아내요. 아, 진짜 이 책은 꼭다 읽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90 5%에서 7는안 읽으니까 음. 또 그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거 아니야? 제가 진짜 맛백기만좀 보여드릴게요, 진짜 맛백기 그래서 이 책이 왜 초대박 책인지는 저랑 고약가님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해줄 수 있는데 이 책이 왜 초대박이냐? 이 책은 우리 인간의 뇌 특성 중에 정말 중요한 건 가소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냐면 가소성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음. 진짜 가소성을 모른다는, 뇌의 가소성을 모른다는 거는, 여러분, 가능성을 모른다는 거고, 한계를 확 그냥, 뭐랄까, 여러분이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요번에 여기서 여태까지 우리가 뇌의 가소성 실험 얘기 많이 봤는데, 여기 정말 좀 이렇게 확실한 게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 인간과 보다 가까운 동물에 대한 일부 실험에서 교육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원숭이가 글자나 숫자 또는 연장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어떻게 될까? 일본 연구원 아스시 이리키는 원숭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음식 조각들을 갈퀴를 이용해 긁어모으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입증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도구를 써서, 그러니까 동물들이 여러분 도구를 쓰는 동물 잘 없잖아요. 원숭이가 멀리 있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음식을 이렇게 갈퀴를 써서 갖고 오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수천 번의 테스트 끝에 그 원숭이는 노련한 카지노 딜러만큼이나 손놀림이 민첩해졌다. 갈키로 음식 조각을 끌어오는데 그야말로 1초도 안 걸리게 된 것이다. 손목만 한번 휙 꺾으면 끝이었다. 그 원숭이는 훨씬 멀리 떨어진 음식을 끌어오기에 중간 크기의 갈키를 이용해 더긴 갈키를 끌어오는 방법까지 알아냈다. 이렇게 그 원숭이가 겁나 똑똑해진 거예요. 이런 종류의 연, 연장 활용법을 학습하면서 원숭이에 대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피질의 특정 영역, 즉, 전두정역, 에서 에너지 소모가 눈에 띄게 늘었다. 또한 새로운 유전자들이 발현됐고 시냅스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며 수상돌기와 축삭돌기 나무가 급증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 원숭이의 피질 두께가 무려 23%나 늘었다. 모든 시냅스의 연결 또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었다. 멀리 떨어진 영역 즉 축두엽과 만나는 지점들의 축삭돌기들이 나와 몇 밀리미터로 자랐고. 여러분, 몇 밀리미터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음. 몇 밀리미터로 자랐고, 전에는 이 신경세포들과 연결되지 않았던 전, 전두정엽의 일부까지로 뻗었다. 이 모든 것은 내 가소성이 시간 및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자, 핵심상들을 되짚어 보자. 우리가 기억하고 싶어 하는 사건이나 개념을 암호하는 화 일련의 신경세포들이 우리의 내안에서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 기억은 어떻게 저장되는가? 처음에는 두 신경세포를 이어주는 미세한 연결점들, 연결점인 시냅스들에 저장된다. 그리고 이 시냅스의 힘은 자신이 연결하는 신경세포들이 함께 활성화될 때더 강해지는데 이것이 도널드 헵의 원칙이다. 즉, 함께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들은 함께 연결된다는 것. 그리고 힘이 더 강해진 시냅스는 생산성이 늘어난 공장과 같다. 그 결과 시냅스 전 부분에 더 많은 신경전달물질이 모이고 시냅스후 부분에 더 많은 수용기 분자가 모인다. 그리고 크기도 더 커져 모든 걸, 수, 모든 걸 수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가소성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게 되게 리마커블 했어요. 이걸 계속 원숭이가 가져오는 훈련을 하니까 뇌가 어떻게 됐어요? 뭐 축삭돌 이런 게몇 밀리미터, 눈에 보일 정도로 커졌다는 거예요. 뇌를 여러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완벽한 공법에서도 얘기했고, 자주 얘기한 거야. 뇌가 책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다 얘기해요. 근데 왜 이게 제가 꼭꼭꼭 읽어야 되는 책이냐? 수준이 겁나 다른 게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약가님이랑 저도 뭐라고 그랬어? 가소성에 대해서 이제 장밋빛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음. 이 책은 냉정하게 얘기해요. 가소성은 한계가 있다고. 수준이 달라. 알아요. 지금 얘기하면서 소름 돋았어.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면은, 그것도 보통 세련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 가소성의 한계가 있다는 챕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부 내용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은 많은 뇌 영역 안에서 제한된 시간 간격에만 가소성이 최고조에 달하는데 그 기간이 민간기이다. 어린 시절에 시작되어 이후 절정에 달하며 나이가 들면서 점차 준다. 전체 과정을 마치는데 여러 해가 걸리며 기간은 뇌 영역에 따라 다르다. 감각 영역은 한두살 때쯤 가소성이 절정에 이르지만 전두엽 피질처럼 보다 높은 수준의 영역은 유아 시절에 훨씬 늦은 시기 또는 청소년기 초의 절정에 이른다. 분명한 사실은 나이가 들면 뇌의 가소성이 떨어져 배우는 게 멈추지는 않지만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무릎을 탁 이렇게 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right now. 지금 당장 공부 안 하면 내 인생은 큰일 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면 쉽게 말하면은 뭐 이게 정도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가소성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가소성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존재해요. 근데 이게 렇 감소하기 때문에 어릴 때한 살이라도 젊을 때4 0 살보다는 3 9 살, 50살보다는 49살이 배우는 게 누구랑 비교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현재 현재가 자기 인생에서 뇌가 가장 좋을 때네. right now.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것도 대박이야. 아, 이거 진짜. 아, 배울점이 너무 아, 많아요. 이 책은 순이 겁나로 바이나 저자가 초 울트라 전문가니까. 아, 이 사람 완전 이거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세련되고 그 어휘도 이 학계랑 이 어기가 어휘가 얼마나 제대로 왜 민감기라는 게왜 민감기라고 표현했는지 그 표현이 제가 진짜 읽으면서 한 부분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 하지 않고 민감기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습 능력이 줄지만 결코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성인의 경우 외국어 음소를 파악하는 능력이 얼마 남았는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이 성인이 되어 외국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미국을 찾는 대부분의 프랑스인은 영화 핑크팬더에 나오는 형사 클로즈처럼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외국어의 음운 체계를 배우는 능력을 계속 유지하는데 이런 능력은 그 사람의 청각 피질 내 시냅스 연결 수와 크기 그리고 모양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그런 행운의 뇌는 보다 유연한 시냅스 연결로 안정화 시킨 걸로 보이며 어디까지나 법칙이 아닌 예외 경우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제가 하나 더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릴 건데 일단 뭐라 그래요 민감 기지 결정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마다 심지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믿는 게 중요해요. 나는 배우면은 뇌 뇌는 바뀐다. 나는 발전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영어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아 하나 더 얘기, 읽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다 연결해서 읽으면 이제 다 설명이 돼. 184쪽. 아, 어, 내가 진짜 빨리 얘기했는데도 벌써 11분 갔네. 184쪽 어디 있지? 184쪽. 이 책은 너무 좋아. 잘 들으세요. 이거는 내가 나중에 고약간님이랑 또 한번 얘기할 거예요. 우리 이제 영어 서비스 나올 때 한번 얘기할 건데 너무 중요해서 따라서 인간의 경우 언어 습득은 음문과 문법 면에서 민감기가 필요한 아주 좋은 예이다. 또한 뇌 조직이 모듈 방식으로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그래서 언어 문법 및 음에 대한 어, 학습 능력은 일찍 끝난다 해도 새로운 단어들과 그 의미를 배우는 능력과 함께 다른 능력들은 평생 가능한 상태가 유지된다. 그리고 이처럼 남아있는 가속성 덕에 우리는 어떤 나이에도 Facts, iPad, 스 아이패드, 밈, 기 k 같은 새로운 단어나 에스콜 어, 또는 체어드롭 같은 유머러스한 신조어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다행히 어휘 습득을 위해 우리 성인의 뇌는 잘 들으세요. 평생 동안 계속 일정 수준으로 아이와 같은 가소성을 유지한다. 왜 어휘, 회로에 는 민간기를 타지 않는지 그 생물학적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이건 설명을 못 해. 아 근데 이 부분 또또 듣는 아, 게 소름이네. 그러니까 설명은 못 <laughs>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가 뭔가 배웠으면 훨씬 유리했구나 안타까움이 막 몰려올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어릴 때로 돌아갈 수 있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비밀을 하나 말려준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은 어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내 가소성이 어린 아이보다 좋거나 심지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국어를 공략하려면은 뇌과학 측면에서 뭘 해야 되냐? 단어를 겁나 많이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문법도 외우고 발음도 배워야 돼. 그건 팩트예요. 근데 그럼 순서가 있는데 성인들, 막 30대, 40대, 20대 이런 성인들 있잖아요. 20대는 좀 빼, 젊으니까. 그럼 30대, 40대, 50대도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면 그럼 그래 문법책 하나 떼어보자. 근데 듣기 시작해보자. 그런데 그러면 택도 없다는 거예 뇌가 그냥 못 반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래요? 근데 이제 막 잘못된 걸 알려주는 사람들이 막 자기는 자기 뇌가 특이해서 발음을 빨리 캐치하고 발음을 잘하는 건데 그거를 배우는 게 많이 그 그거를 배우는 게 마치 정답인 것만 여러분 을 호도한다는 거예요. 왜? 당장 왜냐면은 잘 듣고 잘 말하는 게 영어 잘하는 것처럼 되게 직관적으로 잘 보이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우리 내 한계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한계. 그거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 잘 말아주는데, 그러니까 뇌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가지 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뇌가 발전을 해요. 네? 가속성이라는 것은 가지 계속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를 치지 못한다고 여기서 결론을 내요. 어렵다. 극히 어렵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가속성 때문에 막 뇌가 막 탁, 막툭툭툭툭툭막 이렇게 변할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실험도 나오냐면, 아, 여기 읽을 게 너무 많아요. 좀 제발 좀 읽으세요. 이거, 본인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손자를 위해서 무조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은 그거예요. 어떤 언어를 그러니까 읽기를 문맹인 어른들을 이렇게 학습을 시켜 본 거예요. 그래서 배워. 그래서 뇌 세포 그러니까 뇌 세포가 조금 변하긴 하는데 엄청 미비하게 변해요. 그다음에 다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있어서 문맹인 분은 정말 훈련을 많이 시켜서 결국에는 읽을 줄 알게 되는데 결국에는 관련 뇌가 활성화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한계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를 그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그거의 가장 완벽한 전략. 모든 학습마다 다를 거예요. 수학은 수학마다 다르고, 국어는 국어마다 다르고, 과학은 과학마다 다르겠는데, 영어를 배운다는 관점에서는 뭐가 뇌과학적으로 가장 유리하냐?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단어를 외우면 일단은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는 데는 우리가 어린아이에 비해서 가소성이 떨어지지가 않고, 높으면 높아요.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그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이게 아까 민감기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저는 그거를 운이 좋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노력도 했지만 운이 좋았다는 걸 깨우쳤어요. 저는 영어로 r과 l 발음을 l 발음을 진짜 완벽하게 구분해서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니까 그거 라이트를 라이트로 해야 이거 라이트를 라이트로 발음하면은 저는 그게 잘못 발음한 게, 한국 사람이 잘못 발음한 게, 우리 딸이랑 우리 와이프가 잘못 발음한 게 들려요. 그래서 그걸 심지어 지적까지 해줘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안 들리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관사나 전치사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것도 어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체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 went to the store. 그러면은 더가 붙어야 되는데, 그게 저도 이제 이게 좀 영어가 익숙하니까 더 스토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고약가님 영어 회화를 많이 안 해봤고, 영어를 심지어 많이 아는데도 회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게 지극히 정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는 이거를 못 배울 수도 있다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나처럼 리딩과 리스는게 강력한 편은 없을 거야. 왜냐면 하 그게 있데이 책을 읽어보면은 어, 어렵다는 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성의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그냥 그거를 못 한다, 못 한다는 걸 아는 것. 이게 뇌과학적으로 뇌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돼서 힘들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인정을 하고 어휘를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사고 실험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문법은 몰라요. 문법을 몰라요. 관용어구도 몰라요. 관용어구는 문법은 아니죠. 그까뭐 그러니까 수거 같은 걸 몰라요. 근데 그냥 사고 실험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모든 단어는 다 알아. 그냥 모든 단어의 뜻은 다 알고 있어. 그냥 모든 단어. 100%. 그러면 여러분이 영어책을 보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거가 익숙해질 거고. 왜냐면 찾아가면서 공부할 거니까. 그러면서 자꾸 보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노드를 뭐로 만든 거예요? 어휘로 만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문법도 가지치는 거예요. 왜? 거꾸로 되니까 힘든 거야. 문법을 배웠어. 생각보면 문법은 몇개 없거든요. 문법은 몇개 없는데. 그거에서 할 때마다 어휘를 모르니까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피곤해서 결국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단어를 알고 나면은, 어휘를 알고 나면은 그 가지치는 게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면서 뭘 외우면 돼요? 그 예문을 외우면 돼요. 그럼 거의 끝나. 예문을 어.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법을 봐야지 내가 문법을 마스터한다? 이런 말이 사실상 힘들다는 건이 책을 알려주는 거. 어떤 관점에서? 뇌과학 관점에서. 그게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 책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더, 저는 이제 저도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베타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꾸준히 매일같이 최소한 7, 80명이 매일 공부하고, 이제 평균 한 100명이 공부하시는데, 제가 요즘에 거기서 벌써 한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단어를 매일같이 외우고, 그 다음에 빈도수로 외웠잖아요. 음. 그 다음에 예문을 매일 같이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 하시냐면 거부감이 없어진다는 표현을 해요. 그 그러니까 뭐예요? 가지쳤다는 거예요. 예? 시냅스 막 이렇게 막쭉쭉쭉 가지쳤다는 거예요. 예? 뉴런이 막 점점점점 많아지고 여러분이 아까 뇌가 원숭이 뇌가 여러분 23% 커졌다잖아요. 관련 부위가. 예? 그러니까 뇌가 여러분 활성화되고 커지고 가지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뇌가 약간 점에서 근데 뭐 단어 베이스로 가니까 이게 막 듣기고 뭐고 그러면은 그냥 뇌 폭발했을 거예요. 왜냐면 효율이 안 나온다니까. 효율성이 낮은 공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보면서 너무 깨달은 게 많아갖고 이거를 보고 고작가님이랑 저는 이거 벌써 한달반 전에 다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 알고리즘 개선해야겠다. 그러면서 개선도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배운 거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만나서 우리가 회의를 해서 알고리즘 개선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걸 또 깨달은 바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왜냐면 저희는 이제 IT 서비스로 이제 학습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영어 학습 플랫폼 운영을 할수 있으니까 저희가 맨날 저희가 회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저희가 홍석기 대표님한테 제가 우리 그냥 윤희사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저는 자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참여자들이 영어를 무조건 잘하게 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돈을 바, 가장 빨리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이라고 항상 우리는 뭘 고민하면 되냐? 우리 서비스를 쓴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서비스도 무조건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거기보다 10배 잘하게 해주면 된다고 왜? 다른 서비스는 문법부터 배우자, 듣기부터 배우자 해서 사람들이 90%가 한달 안에 거의 다 포기하게 하면 돼요 포기하게 돼요 그거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왜? 부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어렵고 듣기 좋아. 그래 듣기를 하려고 막 발음 듣는 훈련을 해. 모르는 단어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피로가 누적이 많이 되는데요. 근데 간단하다니까요. 근데 일단은 단어는 다 알아. 뜻은 다 알아. 예문도 한 번씩 봤어. 그 상황에서 문법과 듣기를 했을 때 이제 여러분은 이제 들어보면 오 그렇구나. 그렇게 점점 느끼. 심지어 이 책을 안 읽어도 앞에 설명만 들어도 그러네 그러네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 독립 서비스에도 목숨을 거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끝을 보자. 진짜 영어 공부가 성인의 관점. 우리는 성인의 관점에서 진짜 끝을 한번만 봐보자. 진짜 이거에 관련해서는 나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어? 평생 후회안 남게 가보자. 제가 거기 베타 서비스에서 뭐라고 최근에 말씀드렸냐면은, 이거 꾸준하게 안할 분들은 영어 공부 평생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 안될 거니까.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인데, 이것조차, 그러니까,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뭐, 60일 만에 영어 한성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60일 만에 영어 1,500개 암기.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60일 만에 개인차가 있으니까 600개 암기. 이런 것만 있지. 30일 만에 영어 한성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은 뇌를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이 뇌를 막, 진짜 물리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 10일 만에 되고 30일 만에 된다? 택도 없어요. 일단은 60일 만에 뭐 영어를 몇 개를 외우고 365일 만에 영어를 몇 개를 외우고 요것만 있는데 이거는 노력으로 해야 돼. 이거는 재능도 없는 거고 여기 뭐라고 나와요? 상관없다잖아요. 응? 이거는 우리 모두가 천재적 가속성을 다 갖고 있지만 이유는 모른다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거기는 내가 솔직히 여기도 개인차는 있겠지만 노력한 만큼 외우는 거거든요. 이거 꾸준히 안 하실 분들은 그냥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린다고. 그러니까 간단한 영화 회화, 어? 간단한 영화 회화 정도는 괜찮겠지만, 영, 우리가 원하는 거, 영어로 정보를 습득하고 나중에 쓸수 있을 정도. 왜? 벌써 늦, 읽기랑 쓰기를 성인이 떼는 게 유리한 게 뭐냐면은, 어, 뭐예요? 뇌가소성 관점에서 음은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끝난다니까요, 사실상. 이거는, 진짜 비효율적으로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읽기랑 쓰기는 액센트랑 성조 이런 게 없잖아요. 인터네이션 이런 강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효율적이죠. 엄청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자신이 생기면 어때요? 듣기를 할때 자막 깔고 볼수 있잖아요. 스웨덴 사람들이, 연화가 저한테, 연PD가 설명해 줬던 게, 스웨덴은 나라가 작으니까 방송 프로그램이 없어서 미국에서 사와서, 그냥 영어랑 스웨덴 말이랑 거의 비슷한데 자막 깔아놓고 보니까, 거의 다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힌다는 거. 우리도 똑같이 갈수 있다니까요. 영어로 영영 자막 깔아놓고 이제 점점 보기 시작하면 어때요? 일단 한글은 거기 없는 거예 나중에요. 내가 왜냐면 읽기를 마스터했으니까. 저도 영영 자막으로 뭐 이렇게 다큐 같은 걸 자주 보거든요. 점점 늘 수밖에 없어요. 점점. 왜냐면 나는 이걸 영어 공부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다큐를 보려고 영어가 혹시 안 들릴 거에 대비해서 영어 자막을 까는 것뿐이거든요. 여러분, 영어를 읽게 되면 얼마나, 그냥 영어를 읽,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이 생기냐면은 유튜브 영어 자막, 자동 자막은 거의 95% 완벽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들리는 걸다 읽을 수가 있어요. 나 아, 그렇게 해 저도 그렇게 해요. 전 듣기 약하니까. 아 저도 듣기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게 음. 이게 여러분, 부익부 비닉빈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 공부에 대한 부익부 비닉빈이. 근데 뭐예요? 그럼 읽을 줄 알면은 자연스럽게 듣기가 반이 요즘에 되는 인공지능 섞어갖고, 근데 읽을 줄알면 어떻게요? 해 쓰기가 생각보다 가지치기가 음. 쉬워지네. 이걸라는 거야. 하, 내가 이거 읽고 내가 평소 에 알고 있었던 것도 정리가 너무 많이 됐고, 이분이 너무 구체적으로 많이 뇌각적으로 알려줬고, 내가 모르는 것도 너무 여기에 여러분 그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하 이거는 안 배우면은 이책 읽어보면 독서 음. 교사 멘토가 음. 배움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발견학습. 너 스스로 해봐라. 이게 얼마나 배움 입장에서 비효율적인지. 이... 그게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거의 모든, 이분이 아이, 피를 토하면서 얘기해요. 눈을 씻고 찾아봐서 그게 효용성 이 있다는 논문이 없다. 그 반대에만 있을 뿐이다. 이 배움에 있어서 가이드.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 수가 있다. 무시 공산으로 그 내놔서 그냥 알아봐라? 이건 아니다. 이 책이 크게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말한 거 배움이란 무엇인가고 두 번째가 우리의 내가 배우는 법이에요. 음. 그 다음에 저는 이 책의 진짜 백미는 배움의 내기둥이에요이3부 4기둥. 이 배움의 내기둥이에요 근데 어. 여러분은 여기서 소름 돋는 게 저랑 고작가님이 얘기했던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크, 여, 우리가 이 책이 최고 수준이고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크, 여러분 이책 읽으면서 소름 돋을게요. 우리 책, 그 테크트리 잘 따라온 분들은, 크,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이럴 거예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laughs> 책이니까, 다, 뭐다? 필독서다 읽으셔야 돼요. 아, 그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 최근에 보면은 고약가님이 이제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개 찍거든요. 일주일에 한개 독서를 찍을 때, 죄송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왜 그러니까 회사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했죠 우리 <laughs> 여러분 무슨 자선단체가 아니고 우리 돈 벌어서 직원도 월급 주고 연봉도 올려야 어. 되고 보자. 예, 기부도 땅 파서 하는 거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회사 때문에 바쁜데 상상 스퀘어 때문에 바쁜데 상상 스퀘어가 미디어만 하다가 커머스랑 이제 그거 뭐냐 출판까지 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우리가 예 그니까 바쁜데 그 와중에도 고약간 님이 아 이거는 좀 기획 좀 해서 네다섯 개는 해야겠어 저한테 어. 계속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 1 0개 한다 고 그러다가 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내가 막 그래서 좀 줄이라죠. 왜냐면은 내가 왜냐하면은, 얘가 나, 예, 나를 예, 더 잘. 예, 그러니까 자꾸 이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나한테 욕먹으려고 나한테 계속 후사리 먹거든. 나의 실행력을 알고 예, 예, 있어. 그니까 <laughs> 형은 그렇게는 안 돼. 왜냐면은 바로 인정했어요. 어, 그니까 여러분 그 일본 애니 저는 이제 진격의거인 너무 조, 많이 좋아하고 저 보니까 일본인 거 보면은 거기 보면 일본 말로 있어. 물이다. 무리 <laughs> 물이 됐어. 뭐0개 한다 고그러면 그래서 내가 딱 봐도 무리다 음? 일본 말을 해줬어 내가 무리다. 어? 그러니까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음. 저는 생각만 많고 생각보다 행동이 못 따라오고는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을 많이 그러니까 하는 스타일이니까. 다섯 개는 내가 볼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제 기획을 하면 좋은 게 생겼어요 사례도요 우리가. 그래서 윈도우 같은 생겼 일단 요거 한권으로 상반기 판권은 좀 끝났어. 좀, 어, 농사 끝났어. 어, 어차피다 좋을 수는 없는데 여간 can... 이걸로 하, 상반기 농사 끝났어 하반기농사하는데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찐졸고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약가님이 이제 저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여러분 책한걸 하면은 번역 종이값에서 몇 천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몇백 권만 팔리면은 90%가 적자인 경우가 한 30에서 50이에요. 근데 인, 왜냐면 직원 인건비도 있고 뭐 금치 뭐뭐 뭐 출판사 건물은 뭐 누가 허공에진진거 아니잖아요, 그쵸 음. 고약가님이 딱 그랬어요. 야, 영준아, 이거는 어떠냐 하고 딱 제가 이제 그프로포절이랑이게좀 봤어요. 이거는, 야, 이거는 몇건 팔릴 것 같냐? 이거는 이양물고 10만 건 팔아야겠는데. 왜? <laughs> 그게, 그런, 그런, 여러분, 10만 건이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은 우리가 큐블리케이션 한책 있잖아요? 거기에 10만 건팔책단한 권도 없어요. 근데 제가 10만 건을 팔아야겠다는 거는 사명감이 생긴 거예요. 수준을 깨달았고. 아, 자신 있는 거야 왜? 이책읽으면 불평불만 무조건 나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좀 자신 있게 있는 우리가 그런 책이 많아요. 어려운 책이랑 두꺼운 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샀는데 사람들이 요것만 유튜브만 보다가 혹해서 샀는데 800쪽을 어떻게 읽고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유전자 임팩트. 예. 네, 그러니까 유전자 임팩트가 되니까 여기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저희는 그런 욕은 먹을 준비가 돼 있어요. 아, 아 이거는 저는 그래. 장수욕이다. 나 오래 살려고 <laughs> 해준는 욕이다. 이분들이 나한테 또 기운 주고 에너지 주는구나. 어? <laughs> 아니 책은 짝이니까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설명한 것보다 책이 뭔가 떨어질 때가 우리가 욕먹으면 반성하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예? 반성하는 거지. 예를 들어 저는 폴리메스는 내가 반성할 건 아니고 음. 원탑이에요. 무조건 읽으세요. 근데 나는 그 작가한테 피드백을 주고 싶은 게 거기 역사적 서사가 내가 봐도 서술이 너무 길어. 음. 이거는 책 구조를 바꾸면 돼. 그걸 끝으로 그러니까. 넣거나. 그러니까. 아예 빼거나, 근데 뺄 어. 필요는 없으니까, 왜냐면 그거에 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나는 거기서 정량형 나온 거랑, 맞아, 맞아. 어. 레온, 그러니까 뭐, 뭐, 음. 그거, 뭐, 괴테뭐 이런 거 나온 거 너무 어, 맞아, 신기했거든요. 맞아. 근데 그걸 뒤로 빼면은, 왜냐면 여러분, 책을 완주하는 사람도 또산 사람 이20% 밖에 안 돼요. 음. 그렇지. 이런 게 통계 나왔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핵심만 뽑아먹고 끝내면 되거든요. 네? 왜냐면 은그 뒤에, 요즘에 폴리메스는 다 재밌게 읽었다 그래요. 그것만 바꾸면 그 책은 음. 완벽해져요. 음. 그런 걸 나중에 우리 국내 작가한테는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거는 우리가 피드백을 있지. 줘야겠다라고 반성을 하지 음. 그 책에 대해서는 반성 1도 안 너무 좋아서 무조건 음. 다 읽어야 돼요 네? 폴리메스를 아냐 모르냐 이전으로 나뉘기 때문에 제 인생은 네? 다 읽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대단한 책인 걸 아셨으면 좋겠고 모두가 진짜 제발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 그거 뭐지 그, 그 특권 그러니까 사면 사면이라 그러죠 그 졸꾸러기 아니면서 졸꾸러기라고 쓰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거 범죄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그거 정의를 정해줬는데 그다음에 맥락도 정해줬잖아요. 에? 맥락도 정해준 게 뭐예요? 그 너무 바쁘신 분들은 바쁜 거에 맞춰서 책을 꾸준히 읽으면 졸꾸러기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특별 사면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 책 읽으신 분은 6개월 동안 졸꾸러기 쓸수 있다. 끝났어. 이 정도 사면 안 해주고 그 정도로 중요해. 그 정도. 왜냐면 나는 졸꾸러기도 아니면서 저 졸꾸러기입니다. 나분좀 기분 나쁘거든요. 진짜? 너가? 그러거든요. 에? 근데 이번 책은 그만큼 압축이 돼 있고, 특별 사면. 아셨죠? 요번 책 읽으신 분들은 6개월 동안 졸꾸러기 카드 쓸수 있다! 라고 오늘 특별 사면까지 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고작간님이랑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